안녕하세요, 제드로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거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새해 인사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많은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본격적인 이제 제출을 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합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검토를 함으로써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수정 편집을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한테 새로운 거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작업을 보통 맡기는데 그 작업 또한 못한다면 상사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수정 편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시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칫솔임입니다. 칫솔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누락은 아닌지 없는지 또는 이게 딴 데로 빠져나와 있지 않은지 또는 보조선 상태 이런 거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에도 특히 누락 같은 경우는 문제 도면에서 개수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문제 도면의 치수기입 개수가 1, 2, 3, 4, 5, 6, 7, 8, 9, 9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얘 또한 치수기입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이 다 됐다면 얘를 활용해서 여기 숨기기 버튼을 꺼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선의 상태도 두 번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끊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는 빼먹은 선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역시나 중심선도 이렇게 라이트를 꺼주시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X라인을 활용을 해서 모든 모서리에 클릭을 해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Excel 엔터를 사용해서 먼저 수평으로 모든 모서리에 다 클릭을 해줍니다. 원의 끝부분도요, 전부 다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측 면도에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확인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대한 후에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면도와 우측면도 간에 이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역시나 평면도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아까와 동일하게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선이 있는지 파악을 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얘에 45도 선이 있었을 겁니다. 이 45도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면도하고 우측면도의 비교는 평면도 기준을 잡고 모든 모서리에 선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45도 선으로 수직 방향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교차점에다가 체크를 해주게 되면 우측면도에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모서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레이어 중에 꺼놨던 것들을 모두 다 살리고요. 그 다음, 오버킬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OVERKILL 엔터를 하고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절대로 이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본값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00이라고 떠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이라면 예를 들어서 0번이라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즉 0번이 두 개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OVERKILL 하고 얘네들을 써서 확인을 누르면 하나의 인식을 해주고 얘가 한 가닥의 선으로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써주셔가지고 한 번씩은 해줘야지만 알아서 합쳐지겠죠. 자, 레이아웃 배치 탭에서는요, 더도 말고 그대로 잘 따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레이어로 활용을 했는지, 또는 폰트 크기가 3 폰트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 안내 곡선은 0번 레이어인지, 자, 그리고 이것도 0번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는 3.5 폰트로 되어 있는지, 딱 여기 나와있네요. 이 부분은 3.5가 아니고 2.5로 낮춰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좀 냅뒀는데요. 속성 복사를 활용을 해서 얘를 선택하고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도 속성이 복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셋업 매니저 들어가셔서 모디파이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잘 따라 하셨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LTS를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선이 잘 보이는지, 숨은 선과 중심선이 잘 보이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이제 이 페이지를 펴두고 감독관에게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거의 CAT급에서는 하나의 위치 틀림이 발생할 때마다 마이너스 18점씩이나 감점이 되기 때문에 또이 하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를 쭉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은 합격에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꼭 한번 배우셔서 잘 써먹어서 CAD 실무 능력 평가 2급 꼭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